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24회 제천 박달가요제가 최초로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가요제 대상은 여자의 눈물을 부른 최호우 씨가 차지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천 박달가요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중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을 찾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팬들은 랜선을 통해 오프라인 못지않은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세 마을이 손대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본선 무대에는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올라 뜨거운 경연을 벌였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호소력 짙은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여자의 눈물을 열창한 최호우 씨가 차지했습니다. 세월의 강수리 아픔도 몰라 사랑한 사람 말이 없어. 금상엔 안 돼요 안 돼를 부른 박상현 씨가, 은상은 신소희 씨, 동상과 인기상은 조혜린 씨와 이승환 씨가 각각 받았습니다.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 가수 인증서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셨던 저희 네. 밴드 이제 악기 세션들이 있어요. 노래 연습 많이 하게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축하 공연에는 박일남, 유진아, 진시몬, 김용인, 박구윤 등 9명의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초가을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25회 박달가요제를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가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 실력파 신예들의 감동 깊은 무대는 오는 27일 CJB 녹화 방송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